봄이 오면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봄맞이 청소. 세상 모든 이불 빨래 다 모여라. 옆집 이불, 앞집 이불, 윗집에 그 아랫집까지 이불이란 이불은 전부 싹싹 긁어모으는 곳이 있다. 강릉 이불 세탁 전문 늘해랑 돌봄 빨래방에 숨가쁜 하루를 들여다본다. 강릉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자리 잡은 깔끔한 건물.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다. 뭐요 뭐요 뭐 하는지 말 좀 해봐요. 궁금해 죽겠어. 지금 일하잖아요. 돌리는 거예요. 이제 세탁. 세탁이라고? 그러고 보니 커다란 세탁기와 큼지막한 건조기까지 제대로 갖추고 있다. 그런데 잠깐 빨래하다 말고 비닐은 갑자기 왜 챙기는 거래요? 아, 수거하러 가는 거래요. 수거요? 맞춤 서비스도 아니고 수거까지 한다고요? 그래 보통 한 7-8건 정도는 그 정도인데. 시선이 많이 가는 곳에 떡하니 차지한 건 근무 스케줄표. 저희는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강원형 공공 이불빨래 서비스 하는 빨래방입니다. 강원도에서 예산 후원을 받아서 10개월 동안 노인 어르신 일자리로서 운영되고 있는 빨래방입니다. 전체적으로 30분이 계시고요. 10명씩 해서 3개 조로 나뉘어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빨래방 문을 열기가 무섭게 이불을 들고 온 어르신. 가까운 거리에 사는 분들은 이렇게 손수 가져오기도 한다고. 일찍 맡기면 당일 처리도 가능하다는 게 이곳의 장점. 한 1시간 걸리고 이거 한 30분. 많이 나오면 40분. 백두산 저리 가라 카트 위에 산처럼 쌓인 빨랫감. 세탁기 한 대당 한 가구의 이불만 세탁하기 때문에 섞이지 않게 잘 구분해야 한다. 빨랫감 양에 따라 시간을 설정하고 작동 버튼을 누르면 본격적으로 세탁 시작. 아까 보니 빨래량이 상당하던데. 예, 계속 돌아갑니다. 예, 많이 들어오면 오늘 다 못하면 내일로 들기로.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적으시나 했더니. 들어온 거 빨래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세탁인 거 하고 다. 작대기가 이게 몇 개야? 눈을 똑바로 뜨고 봐도 세는데 한참 걸린다. 겨울 빨래들이 지금 이제 봄 되니까는 겨울 빨래들을 계속 가져가. 그러니까 좀 많죠. 어디 가면 우리를 일할 자리가 있으니까 노인에도 솔직히 일할 자리가 없어요. 그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죠. 운동도 되고 소일거리도 되고. 우리가 활력소가 생기잖아요. 어디 갈 수 있다는 게. 내가 건강한 데까지 우리를 써줬으면 좋겠어. 주민분들이 이불을 손수 가져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빨랫감은 근무하는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 후 수거해온다고. 이렇게 가져온 이불을 세탁 전에 맨눈으로 꼼꼼히 살펴본다. 군데군데 짙은 오염이 있으면 세탁기에 넣기 전에 애벌 빨래는 필수. 고무장갑까지 야무지게 끼고 오른손으로 벅벅벅 왼손으로 박박박 최선을 다해 문지른다. 하얀 세제, 파란 세제, 온갖 세제를 총 동원해도 안 지워지면. 아, 이불 하나가 너무 지저분해서 우리가 그 세제로 닦았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냥 빨아드릴까요? 뭐라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지저분하니까는 우리가 만약에 빨아도 이게 안 지면은 거기 가져가면은 또 이거 안 지워졌다고 뭐라 그러거든요. 워낙 지저분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 빨아도 아직 웬만하면 안 질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아, 그냥 빨아달라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넣어두었던 빨래가 마무리되고 탈탈탈탈 영혼까지 탈수한 빨래 다음 행선지는 건조기. 터프한 손길을 보니 어디서 한 가닥 하셨나벼. 아, 농사도 짓고 이러니까 할 힘은 있지. 아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합동으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또 3시간 동안 같이 또 말도 서로 나누고 이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 보는 게 제일 좋지. 뽀송뽀송하게 건조한 빨래는 그대로 테이블로 돌진. 건조기 안에서 어찌나 굴렀는지 빵빵하게 잘 부풀어 올랐다. 고이 접어 차곡차곡 갠 뒤 이불 가방에 넣어주면 끝. 어르신 잠깐만요. 이불을 다 빨았으면 주인에게 가져다 줘야지.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래요? 여기다 넣어놨다가 이제 시간 되면 가져오라고 가져가고 그러는 거예요. 꽉 찬 데도 있고 다 계속 빨아 나가니까
하룻밤 자는 건 요만 들어오고 그냥 나가는 건 다 그냥 저도 바로 나가고. 수거한 이불을 배달까지 해주는 건 이곳만의 특급 서비스. 창고에서 꿀잠 자는 이불은 놔두고 외박이 무서운 이불들은 빨래가 끝나는 대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다. 강릉 시내 거는 다요. 주문진도 가고 옷개도 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이불을 세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해다가 세탁을 해서 배송까지 이제 해다 주는 걸로 이제. 늘해랑 돌봄 빨래방은 강릉 시내 곳곳을 누비지만 아쉽게도 모든 강릉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통과한 지역 주민이라면 다양한 혜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예, 주문진 가셨어요. 여기다 두시고. 그게 놔도 되겠지요? 네, 여기 좀. 아, 그건 놔두고 내가 우리 갔다 오면 돼. 밤에 빨래 있으실 때 일로 연락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송하는 도중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지금 빨래를 저기 배송하는데 할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웃집에 이웃집에 맡겨놓고 가는 게.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예, 있죠. 그 정도. 발길을 재촉해 도착한 다음 장소. 얼마나 깨끗한지 이 이불이 내 이불인가 싶어 받으면서도 긴가민가 하죠. 반응은 지금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또 그 이용자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 그 참여 어르신들은 뭐 사회 활동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가정 생활에 또 보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더불어서 또 우리 그 취약계층 어르신들도 너무너무 좋아들 하세요. 또 위생이나 환경을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만 잘 자도 하루의 피곤이 싹 가신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그 잠을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건 역시 포근한 이불이 아닐까? 누군가의 고단했을 하루의 끝에 깊은 잠을 선사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늘해랑 빨래방 어르신들에게 응원을 보내본다.